미술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엘리자베스 키스는 일본에서 잡지사를 운영하던 언니 엘스펫을 따라 1915년에 일본을 갔고 간단한 삽화 정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일본의 여러 도시를 돌며 그림을 그렸고 엘스펫 부부가 영국으로 귀국하기 전 한국 여행하기로 방문한 것이 1919년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소개로 여행을 다니며 여러 그림을 남겼고 이후 홀로 남아 계속 그림을 그려 한국에서 전시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그림들은 수십 년간 키스의 그림을 연구한 송영달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은 크리스마스 실의 그림이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높은 건 이순신입니다. 청전이상범 화백이 그린 이순신 초상화와 비슷한 구도의 어느 무인의 초상화로 알려졌지만 이순신 장군 사후 1년 뒤인 1599년 수군과 인근 주민들이 경남 통영의 사당인 창량묘를 짓고 위패와 영정을 모셨는데 이와 비슷한 영정이 있는 한산도 제승당의 영정을 키스가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체구가 크고 용맹하며 붉은 수염의 단비가 있는 인물이고 제비턱과 용의 수염과 범의 눈썹에 제후의 상이라는 기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이순신의 번듯한 초상화 한 점이 남아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키스가 그린 그림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한국에서 그린 그림들 중 첫 번째로 조선 중기에 세워진 묵한의 국보 제사호인 대동문입니다. 평양의 성곽중 동쪽에 있는 문으로 하얗게 눈이 쌓인 겨울의 대동문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보물 제1호인 동대문입니다. 어둠이 내린 후 그린 어두운 동대문 뒤로 밝게 비친 주택들도 보입니다. 이 그림은 평양 강변에 있는 오로렌 정자라고 기록됐는데 국보 제17호 부경으로 추정합니다. 대동강의 맑고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정자라는 뜻으로 주변 환경이 너무 완벽하다 기록했습니다. 동해 위치한 강원도 원산을 그린 이 그림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원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별마저 새롭게 보이는 원산 어느 언덕에 올랐어 멀리 초가집 불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본원은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느낀다. 이 그림은 혼례 행렬을 그린 것으로 추운 겨울 신부 행차를 그렸습니다. 정성껏 꾸민 꽃가마를 부러운 듯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서 시신을 묻고 초롱불을 들고 들어오는 그림으로 영국에서 전시회를 할 때 영국 왕실에서 이 그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한옥 내부를 그린 그림으로 키스는 비교적 여유 있는 집의 내부 풍경이다.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여름이었는데 이 집의 가장은 사랑방이 아닌 대청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녀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며 부인이 식사를 날라다준다.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방은 대문 가까이 있다. 여자들이 기거하는 안채는 보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의 집은 길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은 마당이 있고 부유한 집은 안채 앞마당까지 해서 마당이 둘이다. 한국 사람들은 방 안에서는 신발을 벗는다. 방바닥은 노란 장판지로 덮여 있는데 항상 반짝반짝 닦아놓고 있다. 사랑방 나무 기둥에는 집의 연기가 자욱한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부엌에서 나는 연기를 가리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그림은 주막으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밖으로 새어나온다. 주막은 추운 겨울날 먼 거리를 걸어가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시골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곳이다. 이 집을 닮은 초라한 주막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집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달을 쳐다보는데 최고로 좋은 집. 모자 가게라고 기록한 그림은 간판에 높은 모자, 둥근 모자, 리본 달린 것, 세상 모자란 모자는 다 있습니다라고 써져 있다. 이 자그마한 모자 가게의 주인은 덩치가 큰 사람이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서 키가 큰 친구들까지도 가게 안에 다 들어오게 했다. 그들은 거기서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정하게 나눈다. 한국에서 모자는 중요하다. 학자는 특별한 모자, 그러니까 검은 말총으로 된 모자를 쓰는데 오로지 중국 고전을 다 읽은 사람만 쓸 수 있다. 총각은 약혼식에서 노란 지프로 만든 둥그런 모자를 쓴다. 결혼식 날에는 한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손에는 백년해로와 신의 상징인 기러기를 들고 간다. 이런 옛 풍습은 한국에서 차차 없어져가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그림은 서당 안을 슬쩍 들여다본 장면을 스티치한 것이며 남자아이들이 글을 외면서 그 소리에 맞추어 앞뒤로 몸을 흔들어댔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훈장은 실내용 모자를 쓰고 앉아서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마음속으로 아름다운 한시를 한수 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훈장은 조금도 학생들의 공부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반장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긴 대나무 작대기를 들고 감시하고 있다가 학생의 외는 소리가 끊긴다거나 조는 듯한 동작을 보이면 곧바로 등이고 어디고 내려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린 학생은 퍼뜩 정신을 차리면서 글리는 소리가 조금 커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키스의 유명한 연날리기 그림입니다. 키스는 서울은 연날리기에 최고로 좋은 도시이다. 연날리는 철이 돌아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온통 형형색색의 연으로 뒤덮인다. 웬만한 가게에서는 각종 크기의 연을 판대 값도 싸서 어떤 것은 불과 2점밖에 하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형적인 한국 시골의 두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때로는 길가에 앉아서도 한다. 한국에는 놀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보기엔 여자들에겐 그네뛰기가 유일한 놀이다. 그들은 우리 스코틀랜드 여자들보다 훨씬 높이 그네를 탄다. 그네 타는 여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탄다. 그네는 내게 소나무의 줄을 맨 것이지만 때로는 벽돌로 세운 기둥에 매기도 한다. 그네는 이런저런 명절에 타기도 하지만
주로 봄에 타는 듯하다. 정월 초하루인 설은 한국 최대의 명절이다. 이날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들이를 한다. 아이들의 의상은 그 디자인에 있어서 부모나 조부모가 입는 옷과 다를 바가 별로 없으나 색깔이 더 다양하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분홍장미 색깔의 넓은 치마를 발목까지 내려오게 입고 어린 남자아이들도 같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 조금 큰 남자아이들의 바지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통이 넓고 발목까지 온다. 갓난아기들의 저고리에는 색동 소매가 달려있다. 이 그림은 시골의 결혼자치를 그린 그림으로 특히 키스는 결혼 모습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에서 제일 비극적인 존재라고 기록했는데 결혼식 날 꼼짝 못하고 앉아서 보지도 먹지도 못한다. 잔치가 벌어져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지만 신부는 자기 앞에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종일 신부는 안방에 앉아서 마치 그림자처럼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모든 칭찬과 품평을 견뎌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결혼식 하객을 그린 이 그림을 보면서 일본 여자들은 두 다리를 붙이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 여자들은 가부좌로 앉아서 필요하면 서슴지 않고 수시로 다리를 고쳐 앉는 게 풍습이다. 교회에 나온 한국 여자들을 그리다 보면 다리를 고쳐 앉을 때마다 치마가 불쑥하게 들어 올려졌다 내려앉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광경이다. 과부라는 제목의 그림은 온화하면서도 슬픈 얼굴을 한 이 부인은 한국 북부 출신의 여인이다. 한국에서는 남남북녀라하여 북쪽의 여자를 더 쳐준다. 모델을 서려고 내 앞에 앉았던 그 당시 일제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몸에는 아직도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였고 원한의 참모습은 아니었다. 타고난 기품과 아름다움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인이었다. 이 과부는 남편의 죽음을 마냥 슬퍼할 처지가 못되었다. 외아들은 일제에 끌려갔고 그녀는 언제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였다. 아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애국자였다. 중류가정의 한 여자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 그녀 옆에는 바느질, 그릇과 인두가 꽂혀있는 모타로가 놓여있다. 한국 여자들은 세탁과 바느질을 아주 잘해서 아무리 더럽고 거칠었던 옷도 그들의 손을 거치면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깨끗하게 세탁된다. 아침에 빨랫감을 입고 씻어야 할 요강을 들고 냇가로 나가던 여자와 다른 한 여자가 길에서 만나 수다를 떨고 있다. 머리수건을 기술적으로 두르는 것이 풍습이며 어떤 데는 치마나 아이들 옷으로 머리를 둘러싸기도 한다. 치마는 풍선처럼 넓게 퍼져있고 저고리는 무척 짧다. 한반도 북쪽에 있는 함흥의 여자들은 서울 여자들보다 키도 크고 자세도 더 꼿꼿하다. 독특한 옷차림으로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닌다. 이 청년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입궐할 때 입었던 관복을 입고 있다. 붉은색의 겉옷 밑에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백색 옥돌이 들어있는 자그마한 주머니를 달고 있어서 걸을 때마다 폐옥 소리가 낭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처녀는 지체 높은 집안의 규수에게 어울리는 목장을 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암살된 명성황후의 친척이다. 나는 그녀를 고풍스러운 병풍 앞에 세웠고 예쁜 신발을 그리고 싶어서 비록 실례지만 일부러 신발을 신게 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고국으로 돌아간 후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영국에서 한국의 사람들을 그린 책 올드 코리아를 펴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지의 작은 나라에 세상의 따뜻한 눈길이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그림들을 널리 보여주고 싶다.